실전 편집 클래스 세 번째 시간으로 캣커피시 버전의 사운드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컷 편집을 하고 자막을 넣고 나면 배경음악을 깔아야 하는데요. 캣코드 앱에서도 배경음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탭을 눌러보면 키워드나 장르별로 음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미리 듣기 후 사용할 음악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음악을 타임라인에다가 끌어다 놓으면 배경음악이 깔리게 됩니다. 재생해서 음악이 영상과 잘 어울리는지 확인합니다. 음악이 영상보다 길 때는 뒷부분을 잘라내야겠죠? 단축키 W를 눌러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재생을 해보면 음악이 뚝 끊기는데요. 배경음악을 서서히 높이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오디오 클립을 선택한 후 베이직 메뉴에서 페이드인과 페이드아웃을 이용하면 됩니다. 페이드인은 음악이 시작할 때 볼륨을 서서히 증가시키는 것이고 페이드아웃은 음악이 끝날 때 서서히 줄어들게 하는 것입니다. 배경음악을 선택한 후 페이드아웃 시간을 설정하면 오디오 클립 끝부분에 음량이 서서히 줄어든 표시가 나타납니다. 배경음악이 자연스럽게 작아지면서 영상이 끝나네요. 캣컷에서 제공하는 음원의 경우 저작권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어서 저작권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배경음악이 저작권 검사를 통과했다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통과의 의미는 모든 곳에서 음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캣컷을 만든 모 회사의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서 사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유튜브로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유튜브에서는 유튜브 스튜디오의 오디오 보관함에 있는 음원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원하는 음악을 선택하고 저작권 내용도 확인한 후 다운로드합니다. 프로젝트에서 음원을 불러온 후 타임라인으로 가져옵니다. 오디오가 크거나 작은 경우 볼륨을 조절해야 하는데요. 먼저 플레이어 패널 하단에 있는 레벨 미터를 클릭하면 타임라인 우측에 레벨 미터가 크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6dB이 레벨 미터의 기준점이 되는데 음량이 0dB을 넘어 피크를 칠 경우 음이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배경음악을 중간 부분부터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단축키 Q를 눌러 불필요한 앞부분을 잘라내고 W를 이용해 불필요한 뒷부분을 덜어냅니다. 임의로 잘라내 매끄럽지 않은 음원의 도입 부분은 서서히 커지게 하고 끝부분은 서서히 작아지게 하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키프레임을 이용해 볼륨의 높낮이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우선 배경음악의 맨 앞부분에 플레이헤드를 위치한 후 키프레임을 하나 생성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간격을 두고 키프레임을 하나 더 찍습니다. 타임라인의 볼륨선에 두 개의 키프레임이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프레임에 플레이헤드를 위치시키고 볼륨을 낮춥니다. 볼륨선이 처음에는 낮다가 서서히 올라가는 모양으로 바뀌는데요. 재생해보면 음악이 서서히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시작되네요. 끝부분도 동일한 방식으로 볼륨을 서서히 낮출 수 있습니다. 영상 클립에도 촬영 당시의 현장음이 들어있는데요. 해당 클립을 선택하고 오디오 탭에서 볼륨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습니다.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오디오는 추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영상을 선택한 후 마우스 우클릭, Extract Audio를 선택하면 오디오를 추출해서 볼륨 조절이나 삭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캣컷 PC 버전의 사운드 편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